灭生活。到底晚上除了居酒屋这种坐着喝酒之外，我真自己在请他们推荐，要去夜店的话，他们推荐哪里？유명하게는홍대랑강남이랑저요세구역이랑서울에서클럽으로는가장유명한지역이지않을까근데뭐가달라요일단나이대도다르고요홍대는20대초반정훈이랑뭐들어가요그런건아닌데흔히는제가네이때초반애들이초반사람들이조금더즐겁게볼수있는환경이라고해야되나이지원은나이는굳이그렇게생각은없는데아무래도거기가외국인들이많이찾아오고가게도외국인분위기나외국인음식을많이팔다보니까외국인들이좀많다라는게특징인것같아요가격대조금은있고요아하고소문도많이있는사람들도가는것같긴해남자애들은오히려초반에진짜거의다안가고홍대이태원강남중에아마강남쪽에나이대가더높을거예요나이대순서는 강남이태원제일비싸면한2만원보통만원10대안에살까는거10대이네10대가되죠대부분의클럽이12시전에는거의우리의입장이라고여자는무료입장이라고보면되는데시간료를내고들어가면무료음료를먹을수있는쿠폰을줘요좋아요그리고안에들어가서맥주를먹든간단하게샷을먹든그정도의이제술은무료주문을해준다가면은꼭그런사람도있어요한명에서두명혹은뭐그런사람들이와서술을먹으러갈래뭐약간이런식으로말을거는사람이있을거예요굳이따라간다라고해서정신을잃어버리거나이런그런상황이발생되는건아닌데그런사람들이있으니까조심해야테이블을자기네들이갖고있고혹은거기안에서영업을하는사람일수도있어요직원일수도있어요그러니까이테이블로데리고가서자기손님으로오는테이블인데이테이블로여자를이렇게에스코트를해서데리고가서같이술을먹으면이술은또금방떨어지니까이손님들은소리도해야되잖아요그것때문에그런영업을하는사람들이하는경우가있고웬만하면은나쁜사람이술을안먹는게아맞아요솔직히남자들이술자리에서여자한테권하는술은저는되게 좋지않은것같아요마치한친구가아니니까클럽에서만난사람은클럽에서까지만알면되고밖에나가서는모르는사람이면돼요더이상알고지낼필요는굳이없고나이트나이트클럽나이트클럽이라는곳과나이트라는곳은개념이다른데나이트를가는사람은대부분나이가30대이상30대중반정도저개인적인생각은그래요잠깐만지금시즌차이가나왔어요20대들이굳이나이트를찾아가진않아요갈거면그냥클럽을가는거지나이트를굳이가진않아요클럽같은경우는좀젊은애들이가서막노래듣고여자랑남자서로막어울려놀고막이런느낌이라고치면은나이트같은경우는아까단어나왔던부킹이랑구조랑연관이좀많아요나이트를가면웨이터라는개념의직원분들이있고요그분들이여자분들을끌고가서다른테이블에앉혀서그게그냥혼자요여자가혼자예요홀로출하는예를들어누나가친구들이랑가신다고가정을하면은세명을왔어요그러면웨이터가와서거기테이블괜찮은데있는데가실래요이런식으로데려간다거나오그리고또여성들은나이트에가면은피시빌수용혼자로놀고술마시고그래서여자가좀술좋아하거나아니면노는거좋아하거나부킹가는거좋아요딱좋아요 100% 딱그사람을위한공간인데남자손님이많이오는그것때문에그런장치가있는건데나이트도그런개념으로몸에상점을준다거나택시비를주니까여자들이그냥혼자로놀러온다는생각을오는거예요근데물론웨이터는그런사람들끌고가서부킹못잡고그런이벤트같은걸하는거같아요저는개인적으로이태원추천나이트를간다는소리는들어본적도없고나이트같은개념자체가없고그냥클럽이잖아요맞아요심지어외국은나이트클럽이그냥클럽이야그러니까맞아요맞아요그러니까외국이일단대화도어려울거고더신나게놀고싶으면클럽가는게맞아요나이트막방이있어요이미약간가라오케같은느낌으로그래서자기방에초대를해서술을먹는건데그럼단순히춤을추는목적은아니니까방에앉아서그냥막술먹고뭐이런거는아방에있는거예요나이트는방도따로있고스테이지도있어요아진짜요그러면위험성은없지않아요외국인에서한국친구들이있으면같이가는건상관없을것같아요뭐외국인들끼리가서뭐나이트를가서뭐스키
가는 거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이러면은 위험한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30대가 넘어가거나 그러면 차라리 이태원을 가서 그치? 네. 거기는 워낙에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인 자체들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뭐 오히려 더 재밌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들 자체 하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태원 재밌는 곳이고 자유로운 곳이고 진짜 자유롭고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더 이게 뭔가 개방적이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이미지가 되게 좋아요. 그거를 위해 홍대를 오는 거는 추천하고 뭔가 그런 술이 됐든 클럽 그런 방 문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태원을 조금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